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멸치 육수 이야기입니다. 멸치 육수를 낼 때 가끔 고민하는 것이 내장과 머리를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만든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세세히 요리할 필요가 없어 서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멸치라 버리는 부분이 많으면 아까운데요. 머리 대 내장의 비율은 6대 4 정도의 비율입니다. 평균적으로 몸통 부분이 58%가 되고 머리와 내장이 42%라고 합니다. 멸치 중에도 대두가 있겠지만 특이 체질은 제외한 평균치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에 처음부터 전체의 42%를 버리고 요리해야 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데요. 멸치에겐 늘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멸치를 통째로 사용합니다. 제 요리 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각자 요리법에 따라 버리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맛성분인 이노신산의 분포도를 보면 몸통 쪽이 899mg, 머리 쪽이 260mg으로 몸통 쪽이 3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머리를 버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멸치 육수를 물 1kg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넣는 것이 가장 알맞은 양일까요? 원가를 생각해야 하는 오너 셰프들이나 요리 초보자들 모두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머리와 몸통 전체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최소한의 필요량은 20지 정도입니다. 요리사의 취향으로 잔치국수에 쓸 맑은 육수라면 그렇습니다. 라멘집을 예로 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묵직한 맛이 필요할 때는 멸치 60g에서 90g까지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신 많은 양이 들어가므로 물의 온도는 90 이상 올리면 쓴맛이 폭발합니다. 만약 멸치 육수를 볶음용 작은 멸치로 낸다면 어떨까요? 육수와 함께 마시기 힘들 때는 갈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멘집에서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육수를 내고 남은 멸치를 조금 갈아 맑은 국물과 섞어 라멘 육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멸치를 갈아 국물로 만든다는 것이 별로일 것 같습니다만 라멘에는 향미유와 맛간장이 더해지기 때문에 복잡한 맛에 라멘에는 잘 어울릴 것도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표고버섯 육수와 합치게 되면 감칠맛은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마를 소개할 건데요. 맛 3대장의 감칠맛이 완성됩니다. 재료의 특성과 맛성분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맛있는 육수를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